성탄절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좀 묵상해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받으실 때 얼마나 귀한 장면이며 그 참된 의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그것을 위하여 이 육신을 바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오늘 조금 더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동방박사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 말씀의 근거로 역사적으로 앞뒤를 조금 맞춰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근거를 생각하며 이들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좀 생각해 보며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을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lright. 일단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구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 1년, 2년 동안 그 구유에서 계속 살았으면 좀 문제가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렛에 살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고, 베들레헴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뒤를 맞춰보고 모순되지 않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이 아기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 예배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한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만 하여튼 그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Alright.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동방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누구였을까요? 박사라는 말, 이 왜 나왔을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마고이예요. 마고이, 마고이.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는 magicians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은 마고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흔히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여기에 나오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마고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배경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나오는 동방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거의 controversy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마고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을 교훈해주는, 왕이 그들의 말을 듣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술, 그리고 지혜,
그리고 모든 counsel을 이렇게 참고를 왕에게 베푸는 그리고 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들의 으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하는 총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Alright. 그러면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influence, 그 사람들의 문화가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일단 포로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계속 있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에서 있을 동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때에서만이라도 바벨론 그 주변에 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실 때 한 2만 5천 명의 그 유대인의 숫자가 바벨론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 문화,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내용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 24장 17절 이 예언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며 별을 보았을 때 그것이 아, 이 예언의 실천이구나 그것을 보고 왔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17절 24장 17절 발라함의 예언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것은 왕이 그의 원수들을 이기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이 예언을 메시아, 다윗 왕족인 메시아 예언이라고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바벨론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800 miles 한 1400 kilometers 한 1400 kilometers 한 그 거리 먼 거리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4개월쯤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며 위험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도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그 먼 거리를 건너와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경배하며 왕에 바칠 만한 그런 선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포인트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을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정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밝혀주는 분의 정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구유에 누워있던 그 아이와 또 이 집에 있는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주의 주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왕의 왕이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역시 왕의 왕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당연히 왕의 왕이십니다. 가장 낮은 목자와 종으로부터
왕들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첫 부분부터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왕의 왕이며 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며 억지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같이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움으로 억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영생이 없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 중에 왕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당연히 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모든 걱정거리 모든 소중한 것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심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이 크리스마스 찬양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할 찬양입니다. 연습 한생 주님 앞에 드립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호 앉아서 감사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 살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무 걱정도 없이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자주 못합니다. 이미 용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용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